중국사를 잘 살펴보면 송나라는 항상 주연이었습니다. 주연이요? 네. 주연? 역사의 주연이었다? 그렇죠. 중국사에서 북방 민족들은 항상 조연이 되었죠. 그래서 요나라는 원래 송을 치려고 했지만 고려를 이제 은근 거슬리게 생각을 한 거죠. 거슬리다고. 그래서 고려를 한번 떠보는 거예요. 아, 설명 되게 잘한다. 네. 되게 재밌다. 그래서 낙타를 낙타 50마리를 이 낙타 50피를 배달해 주는 거예요. 여기 고려에다가. 근데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왕건은 발해가 우리나라와 한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을 뚜렷하게 했는데 이게 웬걸?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낙타를 선물했네? 어떻게 거절했어요? 이 낙타 50마리를 여기다가 굶겨 죽입니다. 굶겨 죽여? 네. 그러면 거란이 또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? 열받겠죠. 그렇죠. 요거 보소. 그리고 993년에 그 장군이었던 소손영이 고려로 오랜만이다. 네, 고려로 침입하게 되는데 청천강에서 고려군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의외로 이게 팽팽하게 전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단판을 제의를 하는 겁니다. 무능이었으니까 1대1 단판? 네. 그 와중에 서희란 문이 홀로 서서 이제 내가 단판으로 가겠어 라고 했던 거죠. 결과적으로 서희는 이 단판에 성공을 하고 강동 육주란 땅을 또 새로 얻게 되는 거죠. 영토를 더 얻었죠, 오히려. 네. 그렇다면 질문 나가겠습니다. 나갑니까? 네. 질문이 어디로 나갑니까? 서희는 어떻게 소손영과의 단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을까? 야, 소송 누구라고? 소송? 서희가 장수. 아, 이거 어떻게 알아? 혹시 강동 육주 땅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? 서희, 거랑, 아, 낙타 보냈지. 단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을까?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? 정답, 정답.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? 정답, 정답. 소손영이 원하는 건 땅보다 외교 쪽을 원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서희가 거란 그쪽에 여진족이 있었잖아요. 그 여진족을 치워주면 우리가 거란과 요나라와 그 외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해서 되찾은 거죠. 정답. 와. 정답. 와. 찬우야. 찬우야. 한 방에